오늘도 가방 하나 메고 나왔습니다. 봄 되니까 이렇게 가볍게 입고 가방 하나 메고 캠핑하는 게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오늘은 용인 자연휴양이 맞는데요. 여기 부지가 진짜 넓어요. 입구를 지나왔는데 야영장까지 꽤 올라가야 돼요. 아, 근데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더워요 지금. 오, 텐트가 보이네. 와, 숲이 빽빽하다. 놀이터도 있어. 귀여워. 와, 높이 있다. 아이고, 힘들어. 아, 여기구나. 아, 좋다. 이렇게 제 사이트고 이렇게 뒤쪽으로, 옆쪽으로, 위쪽으로 다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용인 자연휴양림은 처음 와봤는데 와, 느낌이 진짜 좋아요. 사이트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 안에 즐길 거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체험관도 있고 짚라인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역시나 오늘도 조금 늦었거든요. 그래서 텐트부터 빨리 칠게요. 오늘 짐은 이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3계절 텐트 가져왔어요. 이 텔러스 텐트 작년 10월에 태국에서 마지막으로 치고 처음 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고, 됐다. 세팅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거의 3분 컷. 오늘 제가 사랑하는 조합이에요. 이 3분 컷 텔러스 텐트랑 좌식 테이블, 그리고 오늘은 좌식 의자도 가지고 왔어요. 하, 너무 좋은데요? 날씨도 딱이고, 그리고 풍경도 진짜 좋아요. 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제가 지금 보이는 저 앞쪽에 산책로 데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저기 산책하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해야 되겠다. 아, 맛있다.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만두집 들러서 만두를 사 먹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 술빵이 파는 거예요. 옥수수 술빵. 이거 너무 오랜만이어서 사왔어요. 좀 뜯어 먹었어요. 짜잔. 여기 술빵 중간에 이런 완두콩? 이랑 검은콩이 박혀있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라면 땅 이런데 있는 별사탕 같은 느낌? 맛있어. 별사탕 같아. 근데 이 술빵이 진짜 크잖아요. 3,5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요즘 이 치솟는 물가에 이런 빵에 3,500원. 오늘 제가 이 용인 자연휴양림을 택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올라올 때 잔디광장이 되게 넓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거기서 오늘 드론 연습 좀 하려고요. 그동안 제 캠핑 영상에 종종 드론샷이 등장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저희 팀샤크 작품입니다. 저는 아직 드론을 잘 못 날려요. 그래서 오늘 이 연습용 드론을 가지고 왔어요. 백패킹 가방에 안 들어가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후면 해가 질 것 같거든요.
얼른 그 잔디광장에 내려가서 드론 연습 좀 할게요. 와, 저 위쪽에 지금 세 개가 보여요. 여기 놀거리가 되게 많다. 재밌겠다. 오, 엄청 넓죠? 오늘은 이 잔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진짜 드론 날리기 딱일 것 같아요. 추락하지 않아야 될 텐데. 이 연습용 드론은 당근으로 샀습니다. 그때 얼마 주고 샀지? 한 2만 원 주고 샀어요. 후진. 아, 이거는 착륙이다. 후진. 오, 재밌어. 이게 제가 영상으로 드론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저 빨간 쪽이 뒤고 초록이 앞이래요. 빨간 쪽이 늘 저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레버에 왼쪽과 오른쪽이 있거든요. 오른쪽 레버로 이렇게 후진을 할 수 있고 전진도 할 수 있어요. 오, 오른쪽으로 보내볼까요? 슈, 다시 왼쪽으로. 그리고 왼쪽 레버로는 이륙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다. 지금 제 머리 위에 머물게 하고 싶거든요. 지금 바람이 앞쪽으로 불어서 제 쪽으로 오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바람을 거슬러. 어, 왔다 왔다 왔다. 다가온다 다가온다 다가온다. 안녕. 나한테 다시 와. 나한테 다시 와. 오, 잘 가. 사용법은 대충 익힌 것 같고 제가 어려운 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드론이 제 위로 와서 원을 그리며 돌기. 일단 근데 드론이 와야 되는데 드론이 올 생각을 안 해. 어떡해? 어떡해? 아, 안 돼! 나 뭐에 걸렸다. 아, 안 돼. 아,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아니, 어떡해! 아니, 어떡해! 안 돼! 어디 갔어? 내 드론! 괜찮은 거니? 불을 깜빡이고 있어. 지금 보니까 여기 가드가 하나 날아갔어요. 여기 이렇게 날개를 보호하기 위해 가드를 아까 처음에 설치했잖아요. 근데 이쪽 가드가 날아갔어요. 가드 발견. 회수. 고이 모셔갈게요.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 밤 되니까 추워요. 와, 아직 봄이 안 왔네요. 그래서 바로 점퍼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비니도 쓰려고요. 이거 새로 산 비니인데 오늘 첫 개시예요. 이렇게 푹 눌렀어야 되던데. 이 모자 종로 5가 아웃도어 거리에서 샀어요. 어때요? 좀 마음에 드는데. 오늘도 식량 창고. 오늘의 저녁 메뉴는요, 막창 순대볶음이에요. 그 야채가 많이 들어가야 또 맛있잖아요. 그래서 야채는 이렇게 다 씻어서 집에서 손질을 해왔어요. 완전 수북하네. 칼로 자르지 않고 이렇게 뜯어서 이따가 볶으면 되겠죠? 제가 오늘 이 순대 막창 볶음 맛있게 먹겠다고 좀 무리해서 팬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백패킹용 조그만한 팬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도저히 막창이랑 순대랑 야채랑 다 안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방 바깥에 매달고 왔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요. 들고 올만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지글지글 해 먹을게요. 근데 지금 약간 좀 불안해요.
이 리액터가 되게 작잖아요. 그거에 비해 너무 욕심내 팬을 가지고 왔어. 조심히 해볼게요. 오늘 쏟지 않게. 막창. 이 막창은 컬리에서 시킨 거거든요. 이게 되게 냄새도 안 나고 맛있어. 막창이 너무 많나? 와,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지 뭐. 아까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오두막집에 머무시는 분들이 삼겹살을 구워 드시나 봐요. 와, 냄새가 장난 아닌 거예요. 잠깐 삼겹살이 좀 부러웠거든요. 이제 다시 부럽지 않습니다. 막창도 엄청 맛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돼지 기름이 많이 안 나오네요? 되게 막 기름이 자글자글 할 줄 알았는데. 아, 그리고 요거 익을 동안 순대도 잘라야 돼요. 한 3분의 1만 잘라 넣을게요. 벌써 비주얼 장난 아니죠? 와, 진짜 예쁘다. 윤기 좌르르. 오늘 이거를 빨갛게 양념을 해서 양념볶음으로 먹을까 아니면은 그 실린 백순대처럼 하얗게 해볼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들깨가루 막 솔솔솔 넣어서 고소하게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깨가루도 준비해왔어요. 순대도 이제 몰캉해졌네. 아니, 근데 불안한데 지금 이 정도도 얘가 중심을 이렇게 못 잡는데 야채까지 쌓으면 얘가 견딜 수가 있을까? 양배추 버텨줘. 쏟아지면 안 돼. 야채 재료가 너무 많네. 순대를 좀 덜어볼까? 잠깐. 양배추 숨이 죽을 때까지 순대 하나 먹어볼까요? 터진 순대로. 간도 안 했는데 맛있어요. 와, 맛있다. 이제 좀 숨이 죽은 것 같죠? 부피도 좀 줄었어. 제가 이렇게 들깨가루랑 들기름 막 이런 거 가져왔거든요. 다 됐어요. 불 꺼도 될 것 같아. 아, 깜빡한 거 있다. 원래 깻잎은 끝에 넣는 거예요. 푹 안 익히는 거야. 비주얼 그럴듯하죠? 신대에서 먹던, 신림에서 먹던 백순대. 짜자잔. 왜 신림 백순대촌 가면은 이렇게 하얀 순대볶음인데 옆에 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들어 왔습니다. 그 레시피대로. 이게 막 초고추장에 된장도 섞고 다진 마늘도 섞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를 조금 짜서 짜는 게 더 됐다. 짤주머니처럼. 깨도 가져왔어요. 먹을 거에 진심인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뭐부터 먹을까? 진짜 맛있겠는데? 그러면 순대랑 막창부터. 너무 맛있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잖아. 바로 양배추랑 깻잎. 여기 신림인가? 와, 맛있다. 그 맛이 나요. 양배추에 깻잎도 하고 순대도 넣고 막창 요렇게. 입이 터질 것 같지만 이렇게 먹어야 맛있으니까. 이 만들어온 소스까지 완벽해요. 맨날 먹다가 까먹어. 오늘의 밥 친구는 제가 대학생 때 매화수 좋아했거든요. 근데 오늘 편의점에서 보니까 좀 다른 맛이 나온 거예요. 매화수 화이트. 그래서 요거 한번 사와봤어요. 기존 매화수랑 뭐가 다른 거지? 맛 똑같은데요? 매화수랑? 여기 써있기는 상큼한 맛이 은은하게 피어나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어쨌든 맛있어요.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아, 맛있다. 제가 요즘 밀키트 잘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먹는 맛에 빠졌어요. 그때 장박지에서 그 삼시세끼 제가 직접 손수 요리해서 먹었었잖아요. 먹어봐도 맛있잖아. 근데 그때 성공하고 음식이 다 너무 맛있고 막 건강한 맛까지 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요리해서 먹으니까. 그때 그 맛이 기억이 나서 이제 막 요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웬만한 건 밀키트로 쓰지 않고 직접 이렇게 재료 손질해 와서 양념도 하고 요리해 먹으려고 합니다. 양배추 깻잎, 막창, 순대. 터진 순대에 청양고추 올려서 소스. 다 먹어가요. 언제 나 먹었지? 야채가 많아서 깜빡 속을 뻔했어요. 지금 다 양배추고, 고기가 이한 조각 남았네요. 당황스러운데? 마지막 귀한 한 입. 혹은 아이고 좋다. 후식이에요. 천혜향. 제 친동생이 제주도에 발령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천혜향을 보내줬습니다. 잘 먹을게. 아, 제 친동생은 제 유튜브 한 편도 안 봤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고 잘 먹겠다고 인사해봤자 알 수가 없어, 걔는.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캠핑 패션 영상 올렸잖아요. 캠핑 가서 장작 패는 룩 완성? 그거 나름 제가 되게 야심차게 준비한 거거든요. 근데 저 충격받았잖아요. 조회수 12. 그리고 댓글들 막 이래요. 누나, 패션은 하고 싶은 거다 하지 마. 샤크님을 패션 테러리스트로 지정합니다. 나이 들어서 언젠가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불킥. 그동안 저는 좀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패션 영역만큼은 뭔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모험을 잘 하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다니. 이번 패션 영상을 계기로 제 30여 년 동안 고수해왔던 이 단정한 룩을 탈피해보려고 합니다. 패션도 좀 도전! 해보려고요. 제가 요즘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하고 있거든요. 이런 스타일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먼저 이런 스타일. 이거 어때요? 바지는 통이 넓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로우라이즈. 좀 밑에 내려 입고, 반소매 티셔츠. 편하면서도 힙해 보이죠? 다음은 이거 어때요? 이 룩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런 밀리터리 룩. 뭔가 여전사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이건 어때요?
뭔가 유럽 대학생 패셔니스타? 아, 이 발토시 유행인 건 알았는데 저는 너무 멋낸 것 같아서 감히 사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 룩을 딱 보자마자 예쁜 거예요. 뭔가 옷 이렇게 입으면 표정도 좀 시크하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리고 이건 어때요? 뭔가 여름 뮤직 페스티벌 가면 있을 것 같은 느낌? 좀 과감한 스타일이긴 한데 여름에 이렇게 입고 한번 캠핑 페스티벌 이런 데 가볼까요? 그리고 저 이런 스타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뭔가 청바지가 이렇게 다른 색깔로 단이 나뉘어져 있는 것도 너무 독특하고 예쁘고 니트 조끼? 이것도 색깔 되게 예쁘죠? 하나만 입은 게 아니야. 막 레이어드해서 입었어요. 손에 들고 있는 이 은색 가방도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건 어때요? 찢어진 청바지도 아닌 것이 뭔가 정갈하게 청바지에 구멍을 냈어요. 근데 그 구멍을 낸 모양이 되게 신기하고 예뻐. 그리고 위에 상의 파란색 남색 조합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망사가 있는 것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약간 파리 패션위크 온 것 같은 느낌? 원래 예전에는 이런 룩들을 거들떠도 안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것들을 조합한 이런 느낌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언젠간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런 스타일들. 대충 잘 지워졌죠? 오늘은 시간도 늦고 또 졸렸고 해서 대충 이렇게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을래요. 이제 자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개가 엄청 껴있어요. 저는 캠핑이나 백패킹 때 꼭 챙겨다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선크림인데요. 확실히 야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등산 같은 바깥 활동을 할 때도 중간중간 선크림을 꺼내서 덧발라주고 이렇게 캠핑 다음날 아침에도 선크림은 잊지 않고 발라줍니다. 제가 지금 바를 건 마녀공장 파데프리 선크림 모이스처인데요. 이게 좋은 게 파운데이션 없이 선크림만으로 간편하게 피부 톤업이 돼요. 확실히 바른 쪽과 안 바른 쪽 차이가 나죠. 바른 쪽이 칙칙함도 사라지고 자연스럽고 생기있는 수분광이 돌아요. 제가 완전 악건성 피부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초 제품은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건조하면 아예 못 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수분초, 피토스쿠알란 등의 보습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수분크림처럼 촉촉하게 발려요. 바르고 장시간 있어도 건조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형이 막 무겁거나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자외선 성분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더블 패킹 시스템이 적용돼서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대요. 또 100% 비건 레시피에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을 완료한 비건 선크림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파데프리 선크림 모이스처는 마녀공장 공식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선크림도 다 발랐으니 이제 아침 산책하러 가볼게요. 해가 정면으로 드는데 선크림 발라가지고 해도 쌩얼도 두렵지 않아요. 아, 여기 데크길 돼 있구나. 야영장 가 쪽으로 이렇게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산책길. 공복에 산책했으니까 아침 간단하게 먹으러 갈게요. 오늘 아침은 다 됐나? 되겠다. 으악! 아이씨. 안 돼! 라면 탈출하지 마. 아침 까르보 불닭볶음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매워. 아, 이거 오랜만에 먹는데 까르보 불닭볶음면도 매웠구나. 저 원래 매운 거 되게 잘 먹거든요? 글쎄 맵찔이가 됐나? 왜 이렇게 맵지? 매운데 멈출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한 숟갈. 아, 배부르다. 짐 다 정리했어요. 1박 2일 조용히 편안하게 잘 쉬다 갑니다. 다음엔 더 좋은 곳에서 만나요. 안녕! 오호